구매 57호입니다. 57호. 자, 57호인데 이 종목은 선재료 제조 가공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스테인리스 강선, 아연 도금 철선 형광 등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대주주 물량이 약50% 정도 되고요. 자, 6년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 자, 흑자 지속이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뭐 아주 대단히 빵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요. 자, 이런 기업이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히 바닥권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또 밀리고 또 바닥을 잡는 듯 하다가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자, 이번에도 매 마찬가지 구간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바닥을 잡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이평선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자, 밀리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매수하는 이 구간대는 지금 거의 한 반토막 정도,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전의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구간이 지금 완전 바닥인 것 같아도 완전 바닥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자,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바닥을 잡은 종목이 아니니까 상승 추세가 이렇게 계속 밀고 내려오고 여기에서 바닥 지지를 하고 여기에서 바닥 지지를 하면 다시 추가 반등권이 찾으면서 상승턴이 되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오느냐 이런 기로점에 놓여져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을 때 덥석덥석 이렇게 물량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왜 많이 실으면 안 되냐? 언제든지 추가 하락이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니까 흑자 지속이고 현재도 지금 한 반토막 정도 났으니까 자, 그 자산의 가치를 보고 내가 1차 매수를 들어가실 분은 자, 철저하게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2차 추격 매수 들어갈 거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1,7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밀려가지고 빠진다면 이거는 싸게 사는 거죠. 자, 싸게 사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하방 압박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21선을 올라타는 듯 하다가 다시 241선을 못 넘어가면 저항을 받으면 일단 수익을 일단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시고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턴을 하는지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타야 됩니다. 생명선은. 자, 올라탔다가 1800원, 1900원대죠. 1900원대를 돌파 시도를 못하면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일단 수익을 끊고 또 주가의 흐름을 보고 바닥을 잡아가는지 확인하시고 제2차 진입을 들어가십시오. 일단 21선이 아직까지는 하방 압박이 오기 때문에 생명선을 올라탔다가 61선을 못 넘어가고 다시 주가가 밀리거나 61선을 넘어갔는데 241선을 추가 돌파를 못하면 일단 익절 처리를 일단 하시고 다시 또 바닥권에서 매수하십시오. 그렇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실 종목입니다.